니콜의 맘대로 쳐. 오늘은요, 예, 보이시죠? 할로윈 워즈. 할로윈 단어들을 해볼 건데요. 아직 할로윈이 멀었는데 왜 이런 걸 하냐 했는데, 제가 단어 시리즈를 하면서 할로윈 단어도 따로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겸사겸사 미리 알면 아이들 동화책 읽어줄 때 좋겠다 싶어서 할로윈 워즈로 했고요. 할로윈에는 다른 특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들어가기 단어 전에 들어가기 전에 할로윈이 어떻게 유래가 된지는 아시고 계시죠?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2500년 전에 애군을 막기 위해서 치러진 고대 켈트족의 전통 의식에서 유래됐다 그래요. 그런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좀 변해서 할로윈으로 왔는데요.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Halloween Night.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텐데요. 생소하신 분 많을 것 같아요. Halloween Night, Halloween, Halloween에 빗대서 Halloween 하는데요. Halloween이라는 것은 이 할로윈이 좀 귀신놀이잖아요. 이런 귀신놀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홀리윈이라는 행사를 만들어갖고, 그 홀리라는 뜻이 성령이잖아요. 뭐 거룩한 성령이 이겼다라는 이런 홀리윈 나잇을 그 할로윈 밤에 행사를 마련해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재밌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은 이것도 어떤 교회에서 일부 교회에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홀리윈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 뭐 가볼까요? Halloween was 어떤 게 있나요? 제가 Halloween was만 가져온 게 아니라 좀 creepy was and then scary was 함께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Halloween was 함께 해볼게요. 자, 우리 Halloween 하면 딱 유령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체도둑, 죽음을 알리는 여 유령, 여신, 여 유령, 여자 유령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부를까요? 유령은 다 아시죠? Ghost고요. 자, 시체 도둑이 Ghoul이라는 거예요. 저 Ghoul을 표현을 저렇게 해요. 소리를 저렇게 해요. Ghoul, Ghoul 이러는데요. 처음 들어보신 분도 하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동화책에는 나와요. 종종 나와요. Ghoul, 바로 시체를 훔쳐가는 무덤 도굴꾼이에요. 그래서 시체 도둑이라고 하는데요. Ghoul이 동화책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저것도 죽음을 알리는 여자 유령이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반쉬입니다. 반쉬, 반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전 동화책에 처음 초창기에 할로윈 책 비슷한 걸 샀는데 반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굴도 나와요. 근데 그 동화책 진짜 좋았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모르는 단어 알려줬는데, 조그만 책이었는데, 아, 음률도 있고, 그 아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아, 없어졌어요, 그 책이. 그래서 저런 단어를 그 책에서 알았는데요. 아, 이런 거 있습니다. 자, ghost 뿐만 아니라 굴, banshee. Banshee, 여자 유령이에요. 죽음을 미리 알려줘서 아주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나오는 Banshee예요. Banshee. 자, 그 Banshee가 내는 소리가 나중에 나오는데요. 자, 보십시다. 그리고 자, 나쁜 속임수, 신음소리. 나쁜 속임수는 Nasty Trick이고요. 이제 신음소리가 바로 moan이죠. moaning 해서 나오는데, 우리 뭐 그 죽었을 때 우는 소리도 moan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moan, 신음소리, 신음하다 이런 거예요. 예, 그 다음 무시무시한, 소름끼치는. 자, 할로윈 하면 무시무시한, 소름끼치는 우리 scared, scary 이것만 아는데요. 그 단어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뭐예요? 할로윈에 더 많이 쓰는 소리? spooky, spooky owl. 또
크리피. 크리피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는 것만 아시는데요. 벌레 할때 크리피 크롤리, 뭐 크리피 크롤리 해서 벌레만 아시는데요. 크리피라는 건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름 끼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할로윈 책에 크리피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꼭 알아두세요. 소름 끼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스푸키, 크리피, 크리피, 그리고 스케어리. 그다음 많이 쓰죠.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Next, 검은 고양이 나오죠. 부엉이, 박쥐, 고양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거미줄 다 아시죠? Black cat 나오고요. Spider web 다 나오죠. 그리고 시체뼈다귀 기본이죠. 자, 해골까지. Skeleton 다 아실 거고, 아이들이 요즘 너무 흔해져서. Skull 해골이죠. 두개골이 skull인데 해골 skull. 자, 그다음 무덤가 비석. 자, 무덤이 두 개가 있는데요. 뒤에 나오는 거 하나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Grave, 무덤가를 가잖아요. 이 유령들이. 사람도 가고요. Graveyard, graveyard. 이렇게요. Graveyard. 그리고 비석은 뭐예요? 무덤에 있는? Gravestone, gravestone입니다. 예. 그리고 유령의 집. 너무나 잘 알죠. 요즘은 동화책으로도 Haunted House. Haunted House도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가장 변장 말하는 거죠. 복장, 가면, 이거는 할로윈 코스튬에 해당하죠. 그래서 코스튬 복장이고요. Disguise, 가장 하는 거. Disguise, disguise. 이거 가장 변장할 때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mask 아시죠? 그리고 할로윈 놀이를 하는 거 우리 많이 외치는 거 있죠? Trick or treat, trick or treat 이건데요. Go trick or treating 해서 이렇게 동사로 씁니다. Go, let's go trick or treating 이렇게 하지요. 예, 또 나옵니다. Creepy words로 제가 바꿔봤는데요. 할로윈뿐만 아니라 좀 우시시한 소름 끼치는 단어들이 있지요. 그다 알아두면 좋을 거고. 또 기본적으로 사악한 마녀 나오죠. 마녀와 마법사. 마법사는 여기에서 뭐 자주는 안 나오지만 같이 알아두시라고 해놨습니다. Wicked Witch는 많이 아실 거예요. 요즘 동화책에 흔하니까. 그리고 Wizard가 뭐예요? Oz of Wizard인가요? 마법사죠. 가끔 헷갈려요. Wizard가 마녀 아니야? 남자 마녀 뭐라 그러나?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마법을 부리는 마법사예요. Wizard. 자, 그리고 또 위키드 위치가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다니는 요술봉. 네, 다 아시죠? 매직 완드. 그리고 요정도, 요술봉 생각나서 요정도 페어리나 엘프가 있지요. 그리고 또 위키드 위치가 타고 다니는 빗자루, 브룸스틱 많이 빙빙 날라다니죠, 가지고. 그리고 위키드 위치가 가지고 다니는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요. 가마솥 큰 냄비 불에다가 막 끓여가지고 먹나요? 예, 그솥 있잖아요. 그 솥을 이름 아세요? Cauldron이라고 해요. 그 브룸스틱 나오는 동화책 있죠? 거기에 Cauldron이 나와요. 그 가마 큰그 냄비 가마솥. 예. 그리고 아, 호박 등 나오네요. 호박 너무 잘하니까 펌킨인데 호박 등은 뭐라 그럴까요? 펌킨 라이트? 아니지요. 예, 이미 다 아시고 있죠. 잭올랜턴. 예, 미국은 잭을 좋아해요. 왜 그러나요? 뭐잭인더 박스. 잭올랜턴. 잭이 그게 뭐예요? 잭앤줄 바로 잭은 미국의 일반적인 보통 아주 흔한 사람 대표하는 잭이잖아요. 남자 이름. 그래서 잭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잭올 랜턴. 자, 그리고 망토 지팡이 이거 복장이죠. 다 클로크도 있고요. 케이프도 망토잖아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지팡이 뭐 크리스마스에도 케인이 있고요. 저기 위치가 쓰는 케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동사 좀 알아볼까요? 마법을 거는 거 어떻게 해요? Cast a spell. Cast spells. 여러 개면 cast spells 하고 하나면 cast a spell. Abracadabra. 이런 거 cast spell인가요? 예. 다른 것도 하죠. Hocus pocus, docus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잡아먹는 거 고블고블고블. 거기에서 나오는 도깨비가 뭡니까? 고블린. 그래서 고블린, 도깨비고 몬스터, 괴물, 몬스터.
같이 알아두시고요. 악당, 악마 또 많이 나오죠? Devil, evil, demon까지 다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기사, 갑옷, 무기 이런 변장을 한 적이 저기 할로윈 복장 있잖아요. 기사, 우리 말탄 기사, knight. 갑옷, armor. armor 이렇게 하면 무장한 되잖아요. armor 갑옷이고요. 무기 칼, sword. 많이 나오죠? sword. 자, 그리고 해적도 나오니까 해적. pirate. 그리고 해적이 눈쓴 눈가리개? eye patch. 사실 아이패치 저희 아들이 많이 해서 아이패치 많이 썼습니다. 눈 약시라서 가림 치료 많이 했는데요. 정말 힘들어요. 아이패치. 그다음에 갈고리, 후크 선장이잖아요. 난파선 많이 나오죠? 해적 나올 때? 예, 뭐라 그래요? Shipwreck. 예. 보물상자 역시 많이 나오죠? 해적 나올 때? Treasure chest.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Scary words를 해서 좀더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scary, creepy, 아까 spooky 다 Halloween words에 해당하죠. 자, 이제 무시무시한 단어 나오네요. 시체, 관, 작은 상자 어떤 게 있을까요? 시체, corpse. 자, 관, coffin. 자, 그리고 casket은 이것도 작은 상자인데요. 관으로 쓰여요. casket. casket, coffin. 같이 알아두시고요. corpse. 예, 시체. 우리 많이 말하죠. 시체 놀이도 하고요. 자, 그 다음, 무덤, 묘비석. 자, 아까 gravestone 했는데요. tombstone. 이렇게 씁니다. tomb은 비가 묵음이에요. 그래서 tombstone, tomb. 둘다 닿습니다. 할로윈 단어에 다 나와요. Dracula. 좀비, 자, 드라큘라, 이거, 애들 무시무시하게 하죠. 그리고 좀비를 아시나요? 아이들 그냥 좀비라고만 알고 있는데, 좀비는 원래 서부 아프리카 원주민이 숭배하는 뱀신이었다고 해요. 뱀신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시체를 되살리게 하는 초자연력이 있어서 그런 좀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와 관계되는 좀비죠. 자, 그리고 뱀파이어. 프랑켄슈타인은 우리 그 소설에서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죠. 아이들 어떻게 알게 되었나? 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침울한 소리로 말하다. 동사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있나요? 바로 크럭. 자, 이 크럭은 원래 개구리가 크럭크럭 크럭크럭 우는 소리도 크럭이에요. 리빗뿐만 아니라. 근데 동사로 쓰이면 침울한 소리를 내는 게 크럭이에요. 그리고 이 유령들이 부후 뿌! 하고 놀래기도 하고,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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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죠. 예. 그리고 비명소리 우리가 그 할로윈에 많이 내는 스크림 있죠. 그 높은 소리. 그리고 구슬픈 소리를 내는 게 바로 웨일인데요. 웨일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banshee가 내는 소리입니다. 웨일. 아주 구슬픈 소리로 죽음을 알리는 소리를 낸다고 해요. 그래서 아, 그 소리가 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예. 자, 그리고 으스스한 무서운. 자, 어떻게 되나요? 호러. 우리 호러 무비 보잖아요. 그래서 호러블. 거기서 나오는 호러블. 무서운 뜻이고요. 우리 아까 스케리, 스푸키, 크리피 이것만 아시지 말고 또 호러블, 테러블 다 쓰죠? 네, 알아두시고요. 자, 지하 감옥 우리 투스 페어리에서 나오는 지하 감옥 뭘까요? 던전. 그리고 그 들어올리는 성에 이렇게 끌어올려서 들어올리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들어올리는 드로브릿지가 있죠. 이게 원래는 옛날 성이 그 해자를 만들어 놓잖아요. 작은 연못,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연못을 만들어서 거기에 드로브릿지를 만든 데서 처음에 그게 생겨났죠. 던던 브릿지도 드로브릿지긴 하지요. 예, 그래서 아는 드로브릿지. 우리 동화나 어디에서 보면 성이 있는데 기사들이 거기로 딱 들어가 말 타고 들어가는 게 드로브릿지죠. 예, 알아두시고요. 해적, 눈가리개, 갈고리 드디어 나옵니다. 해적, 파이어. 그리고 용 여의주까지 마지막입니다. 드래곤,
Magic pearl. 여의주가 뭘까? Magic pearl. 예, 다른 어떤 좀 어려운 단어 있는데요. 그렇게 거의 나온 거못 봤고요. Magic pearl. 오늘 Halloween was scary word 해갖고 단어를 모아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실까요? 할로윈이 멀었는데 벌써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좀 엄마가 알아두시고 할로윈 책 미리 읽어두시고 아이한테 즐겁게 읽어줄 수 있는 방법. 엄마가 먼저 하는 거죠. 이렇게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구독해서 보시고, see you next time. Bye.